안녕하세요, 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산호초치대 무척추 동물 1편에 이어서 다음 편을 제가 얘기할 건데요.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세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와 함께 작업하는 영상 제작자가 초딩배 천불 영화를 봤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리프즘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다.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는 리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그러니까 언덕 이렇게 지고, 크레스트, 프런트 리프, 백리프, 라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리프즘 관련해서 과연 어떤 식물을 넣어야 될지, 식물? 동물 말고요, 식물. 동물은 나중에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식물을 넣어야 될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지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딱히 또 정해진 어떤 용어가 없는 것 같아서 영어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비디오 편집하시면서 영상 제작자분께서 이제 사진도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카울얼파라고 하는 종인데, 카울얼파 어떻게 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차이토모파라고 하죠. 차이토모파 이것도 많이 키우시는 건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스파게티 해초라고 많이 불려요. 스파게티 해초, 정말 스파게티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녹색 스파게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얇은 스파게티도 본 적이 없고, 아무튼 세 번째는 헬리마다라고 그러는 건데, 요거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요것도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헬리마다. 요건 이제 네모난 수족관 가면은 거기 그 계산대하고 제일 가까운 메인 수조항에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맹그로브라고, 망그로브라고도 하는데, 나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가지가 식물, 요런 거를 위주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카울얼파 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트리어 제약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 자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긴 하지만 이게 상황이 맞아야 돼요. 상황이 맞아야 돼서, 상황이 안 맞으면 죽기도 해요. 잘 죽어요. 잘 죽어서. 그 다음에 수질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키워본 결과, 락이나 어떤 바닥 단단한 곳에 붙어서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채워주셔야지 좀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확량 측면에서 본다면,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수확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잘 자라긴 하지만 그거는 상황이 맞아야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수확량이 어떤 상황에서나 잘 자라는 건 아니라서 조금 그런 건 좀 먹이로서는 좀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생물 침범하는 거, 그 침범 많이 하죠. 벌써 락에 붙어서 자란다는 것 자체가 침범인 거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차이토몰파, 두 번째로 차이토몰파 설명할게요. 차이토몰파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언트 제어 측면에서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두 번째 안정성,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잘 안 죽어요. 심지어 저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냉장고에 물도 다 빼고 넣었는데, 2주 후에 그걸 확인을 했는데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다시 물에다 넣었을 때 살아갈 정도로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수질에 영향을 되게 좋게 줘요.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거의 안 준다고 하는 거죠. 죽으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침범은 우리가 제어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격리통이나 납작한 데다 놓으면 그만큼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침범을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제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먹이로서, 예, 질겨가지고 못 먹는 거지 먹이로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수확량이 많다는 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이제 헬리마다 설명드릴게요. 헬리마다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언트 제어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헬리마다가 자라는 환경 자체가
칼슘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미량 원소나 칼슘 수치가 맞아야지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칼슘으로 되어 있는 LG라서 칼슘 많이 먹거든요. 그럼 우리가 산호를 키우는 수조에서는 헬리마다가 생기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경쟁을 해서 조금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언트 제어 측면에서는 칼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NO3, 그러니까 질산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질산염을 없애주는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식물을 침범하느냐? 네, 침범하기도 하죠. 조금씩 침범해요.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먹이로서는 어떠냐? 수확량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미량 원소 영향을 받으니까 수확량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먹이로서는 좀 별로다. 근데 이 책에는 중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칼슘이잖아요, 칼슘. 그러니까 몸에 좋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고, 헬리마다 같은 경우에 먹이를 좀 물고기들이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슘이니까 좀 씁쓸한 맛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먹지도 않는 상황이고, 개체마다 틀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맹그로브인데, 맹그로브는 나무 아시죠? 맹그로브 나무인데 이건 많은 양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보통 내지는 어려운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조명도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닥이 가장 중요한데 바닥에 딱딱하게 딱 고정시켜서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 때문에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쉽게 죽지도 않고 쉽게 많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성장 측면에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수질 측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식물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나무니까 곳이 곳대로 그렇게 자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네 가지 식물들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카우랄파, 차에토몰파, 헬리마다, 망그로브 이렇게 있는데, 뉴트리어 제어 측면에서는 카우랄파랑 차에토몰파가 좋습니다. 헬리마다는 별로고, 맹그로브는 많이 키우면 좋다. 수질 안정성 측면에서는 카우랄파는 굉장히 안 좋다. 전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차에토몰파는 좋다. 헬리마다는 미량 원소에 영향을 받으니까 수질 지표는 될 수 있어도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이다. 뭐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맹그로브는 많이 키우면 당연히 좋다. 먹이로서 이제 수확량 얘기하는 거죠. 카우랄파 같은 경우 수확량이 조건이 맞아야만 좋으니까 빨리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을까? 먹이로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차에토몰파 굉장히 좋고요. 질겨서 못 먹는 거지. 굉장히 수확량이 많습니다. 헬리마다 같은 경우에는 칼슘 수치에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데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칼슘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먹이로 좋다고 그랬는데 먹이로 주기 아깝죠. 맹그로브는 비싸니까. 그 다음에 자라는 형태, 침범성, 어떤 식으로 자라느냐. 카우랄파 벽 타고 락 타고 이렇게 된댔어요. 그래서 돌이나 머드 같은 거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막 침범합니다. 차에토몰파 당연히 격리통에 가두어줄 정도로 침범 잘해요. 그 다음에 헬리마다는 칼슘 수치에 영향을 받아서 침범성이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맹그로브 곧바로 자라니까 없다고 봐야죠. 자기 공간만 하는 거니까. 특징, 마지막으로 특징 설명 드리면요. 카우랄파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차에토몰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너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고기 수조, 야 안 치시는 고기 수조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헬리마다 같은 경우는 수질을 지표식물이라고, 수질 측정하는 지표식물이라고 그랬죠. 저희 리퍼들 사이에서는 수질 지표식물, 칼슘 수치 특히 그런 걸 볼 수 있는, 성장이 되면 칼슘이 어느 정도 된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지표식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맹그로브는 왜 키우냐, 디스플레이 고기에, 그러니까 메인항에 넣고 키우면 보기 좋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가지 리퓨즘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주요 식물 이렇게 네 가지를 해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다 키우시라는 법이 절대 아니에요. 한 가지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각각 달라서 한 가지만 해도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가지 키우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게 제 생각도 아니고 이건 아무튼.